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합니다. 청와대가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2000선을 내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경제신문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01포인트, 0.5% 하락한 1993.3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 우려감이 다시 불거진 데다 대북 리스크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가로막았습니다.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개인이 12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7억 원, 15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3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복과 종이목재, 기계, 비금속 광물 등이 올랐지만 의료정밀과 건설업, 보험,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 대다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분쟁 전망에 12.97% 상승했고 태평양 물산이 액면 분할 결정에 4.08%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상선이 실적 부진에 2.41% 떨어졌고 강원랜드도 카지노 증설이 지연되며 2.19%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 조작 엄단 발언에 일부 테마주들이 출렁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자 주가 조작 원상의 1순위로 꼽히는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일찍 급락한 반면 박근혜 테마주들은 상승세를 펼쳐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랩은 이날 가격 하락폭까지 떨어진 73,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안랩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격 귀국하면서 기대감이 크게 확산되며 주가 상승 행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안테마주로 꼽히는 썬리전자도 이날 하한가로 추락했고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던 미래산업도 14.02%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 박근혜 테마주로 꼽히던 종목들은 주가 조작 엄단 후폭풍을 꿋꿋이 이겨내며 상승세로 마감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대유신소재가 8.13% 급등했고 오령메디앙스와 아가방커튼도 1%가량 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박 대통령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귀국한 날 공교롭게 주가 조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과 불공정 거래를 연결시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날 상반된 주가 흐름에 대해 향후 주가 조작이 타깃이 결국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과 맞선 편에 섰던 세력을 대변한 테마주로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심리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합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전화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취임 경축사절로 방한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박 대통령이 5월 중 방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방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이해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최영두 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선의 제일 기준은 전문성이라며 이 밖에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해 충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진 법무비서관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줄곧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해온 법조인이자 교육자입니다. 경남 고성 출신인 최영두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진정한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에 의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미얀마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양곤을 방문한 것은 적대적으로 낙인 찍힌 관계도 위대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진지한 말을 입증해 주길 요청한다며 핵 보유는 수용할 수 없고 핵 미사일 개발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주가 조작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 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 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과징금 제도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 경기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실물 경제 위축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자며 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도시 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3,000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연말까지 91,587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금융제도 관련 상담을 빼면 대출 사기 신고 상담이 22,5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6,344건, 고금리는 6,293건, 불법 채권 추심은 3,500건, 불법 중개 수수료는 1,796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30대에서 50대 비중이 83.6%로 가장 많았고, 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75.5%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해온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를 상시 체제로 바꾸고 전문 상담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부 업체가 불법 중개 수수료 반환 예치금을 운영하는지 실태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동통신 3사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 부과했던 영업정지 징계가 내일부로 끝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9월 최신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 S3가 17만 원까지 내려갔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 탓으로 보고 이통 3사에 각각 20일에서 24일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인 1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동통신 3사 간의 번호 이동 건수는 183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지난해 1, 2월의 번호 이동 건수 196만 건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인데요. 영업정지의 효력이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방식만 교묘해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감시를 피해 새벽에 온라인으로 한두 시간만 가입자를 유치하는 스팟 정책은 기본이고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서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쇄몰도 등장했습니다. 또 기록이 남지 않은 히든 보조금이 수십만 원씩 지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점에서의 감시가 강화되자 하이마트 같은 가전제품 양판점 등으로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방안을 막아야 할 텐데요.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어떻습니까? 방통위의 감시와 대응이 사실상 효력이 거의 없었는데요. 방통위는 영업정지 징계를 의결한 후 수차례 3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고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여전했습니다. 방통위는 14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제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3사 중한 곳이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들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여전한 만큼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결국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100만 원에 달하는 출고가가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수십만 원대로 낮춰지는 만큼 아예 출고가를 낮추면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기당 27만 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또 보조금을 가장 먼저 투입한 사업자를 방통위가 적발해 가중처벌하는 해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 업무 대부분을 가져갈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제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 U+가 국내 최초로 Full HD IPTV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IPTV 등 유료 방송 시장에서 Full HD 방송이 국내 서비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 U+는 오늘 광화문 세안프라자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IPTV 서비스인 U+TV G를 Full HD 방송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Full HD 방송은 기존 HD급 화질 대비 두 배가량 높은 화질을 구현했습니다. LG U+는 지상파 5개 채널을 포함해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오락 채널 등 고객이 선호하고 화질 민감도가 높은 총 32개 채널을 우선적으로 Full HD로 제공합니다. 다음 달까지 Full HD 채널을 50개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70여 개의 실시간 방송을 Full HD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영화 등 화질에 민감한 VOD 콘텐츠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Full HD로 확대합니다. 강현국 컨버즈드 홈 사업부장은 Full HD 콘텐츠 시대지만 기존의 TV 서비스로는 제대로 된 고화질을 감상할 수 없었다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Full HD 서비스로 진정한 고화질 TV 시청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아세안펀드가 지난 3년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의 매니저인 알렌 리차드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아세안 시장 투자 전망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국, 필리핀 등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국가는 풍부한 인구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리차드슨 매니저는 아세안 국가들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평균 53%에 달한다며 노동인구 성장률이 빨라 앞으로도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의 아세안 펀드는 지난 2010년 초 설립 이후 약 3년간 110%, 지난 1년간 27%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펀드 설정액은 610억 원입니다. 리차드슨 매니저는 앞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자재 관련 종목 투자를 늘리는 한편 그동안 비중을 축소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